네. 다음 선수 양지원 선수입니다. 네, 이번 여자 결승 경기가 난이도가 정말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탄력 좋은 김민선 선수 그리고 네. 오늘 굉장히 선전을 펼쳐준 김승현 선수도 지금 저 보너스 존을 갔다가 예, 통과를 못했고요. 네. 네. 그리고 설마 또 우리 사설 선수가 네. 첫 번째 과제, 세 번째 과제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사설 선수마저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제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이번 경기. 아,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해합니다. 예, 정말 루트와 나와의 싸움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하고 네. 선수도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경기가 끝나면 서로들 많은 또 경험담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들 근래에 경험했던 루트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루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 어려운 루트를 한번 경기하고 나면은 서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공유를 합니다. 예, 그 선수들 간에 굉장히 많은 공유를 합니다. 아. 예. 네, 본인이 이제 실수했던 네. 예,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는지. 예, 그래서 다음번 경기 때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예,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은 그 부분을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본인이 네. 실수했던 부분을. 네. 네, 양지원 선수 이제 다음 시도 시작하는데요. 양지원 선수 아주 좋아요. 네. 다소 많은 시간을 준비 시간으로 쓰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 힐이 발이 좀 빠졌고. 네, 오른발. 네, 오른발 예, 볼륨 같이 되는데요. 예, 초록색 볼륨을 같이 밀어 줘야죠. 네. 오른발 초록색 볼륨을 같이 밀어 줘야죠. 아. 아, 첫 번째 시도를 조금은 허무하게 예, 놓쳤는데요. 네, 양지원 선수. 네, 조금 더 동작을 좀 섬세하게 구사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요. 네. 양지원 선수가 지금 첫 번째 시도에서 오른손을 잡는 순간에 오른손 홀드가 과연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예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왼손이 오른손으로 성급하게 따라오고 네. 네 오른손 홀드에 너무 집중을 한 것 같아요. 네. 앞서서 경기를 치렀던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 김서현 선수도 끝내 예 오른손 홀드가 나쁘다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경기를 마쳤죠. 네. 네, 양지원 선수 아, 네. 힘차게 예, 오른손 뻗어 봤습니다. 아, 양지원 선수 아~ 그 오른발은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네. 지금 올려 봤는데 왼발이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역시 네, 지금 조선을 모으고 지금 양지원 선수 왼발을 딛기 위해서 코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아, 사실 데미지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양지원 네, 선수. 네, 지금 양지원 선수. 예, 양지원 선수가 갖는 데미지는 한 네 차례 정도 시도한 것만큼의 데미지를 지금 갖고 있어요. 네. 네. 아, 본인 스스로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네, 많이 결코 느끼고 쉬운 있어요. 루트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렇죠. 양지원 선수 왼손 자리를 또 다시 모으네요. 아쉽네요. 아, 양지원 선수 또 다시 왼발이 못하나요? 예, 왼발이 또 다시 떨어져요. 양지원 선수 예, 왼손을 조금만 왼발 자리를 비켜 주시고 그리고 네. 왼발을 안착시킨 뒤에 왼손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오른손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홀드가 불안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예, 지금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 양지원 선수 이제는 거의 이제 마지막 예, 이제 마지막 시도, 예, 마지막 시도를 해야 될 텐데요. 네, 그렇죠. 네. 시계를 예, 끝까지 보면서 휴식을 하고 있죠. 네, 이제 마지막 시도입니다. 자, 첫 스타트부터 만만치 않은데요. 자, 힘껏 날려서 네, 네. 오른손 다시 모읍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몸이 뜨죠. 네, 그렇죠. 아, 결국 아쉽게 경기를 마무리하는 양지원 선수입니다.